혹시 풀지 않으신 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강의 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으로 가보죠. 최고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다은이는 이 상품을 통해서 5년 후 만기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1억 원 대출했고요. 제가 숫자는 좀 체크를 해볼까요? 5년 후 만기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중도상환 시 1.5%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 다은이가 대출한 지 1년 6개월 만에 원금을 중도상환을 했습니다. 다은이에게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이제 주어진 내용을 볼게요. 계산 방법인데요. 중도상환 금액 곱하기 중도상환 수수료 곱하기 대출 기간분의 대출 잔여 일수. 대출 기간은 1 단위로 봐야 되고, 1년은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에 넣어보기 위해서는 지금 대출 기간하고 잔여일수에 대한 계산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출 기간은 5년 만기였어요. 5년, 그쵸? 그러면 5년인데, 365일로 한 1년 본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5한 것이 이제 전체 기간 분모값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5. 1 단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단위로요. 또 곱하기 5 했더니 1825일이 됩니다. 1825일. 이만큼이 되겠고, 그 다음 대출 잔여일 수라고 하면 중도 상환했을 때 기간까지를 뺀 나머지가 잔여 일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825에서 1년 6개월만큼을 빼야 되겠네요. 요거 뺀 나머지가 잔여 일수가 되니까요. 요거 빼기 365일년 그리고 플러스 30일짜리 6번. 이게 1년 6개월이죠. 이거 뺀 값이 이제 나머지 잔여 일수가 되겠죠. 계산해 봤더니요. 이 값은 자, 1280이 됩니다. 1280은 그대로 이제 넣어 볼까요? 요 식에다가 중도상환 금액입니다. 얘가 지금 그 대출했던 금액이 다은이가 1억 원 대출했었어요. 1억 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래쪽 선택지 1, 2, 3, 4, 5번 단위가 만원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원 단위로 적어볼까요? 1억 원을 만 단위로 적으면 1억 원은 공이 8개인데 만에서 공이 4개 빠지겠죠. 그러면 1억 원은 공 4개만 적으면 이게 만 단위가 됩니다. 여기다 만 단위 붙이면 되겠죠. 이게 만 단위예요. 상환 금액 곱하기 상환 수수료는요. 지금 1.5%였습니다. 곱하기 0.0 15까지 한게 1.5%. 기간은요. 전체 기간 중에서 잔여일수. 이만큼이죠. 곱하기 1825분의 1280.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식이 됩니다. 일단 공 갖다 쓰죠. 세 개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152겠고 이거 대충 얼마 정도 볼까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볼까요? 물론 1800분의 1200일 때가 3분의 2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3분의 2 정도 했을 때 이건 지금 분자가 거의 1300 정도에 가깝게 돼 있잖아요. 3분의 2보다는 조금 더클것 같다라고 하는 방향만 좀 잡아볼게요. 이 정도만. 3분의 2 값보다 사실은 분자 값이 좀더 많이 크긴 하다. 이 정도. 그럼 원래 지금 150에 3분의 2 하면 얼마 나오죠? 이대로 하면 이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00만 원보다는 조금 클수 있다. 자, 몇번 갈까요? 답은 3번 정도 적당하겠네요. 물론 나는 이런 거좀 찝찝한데라고 하시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정도에서 접근해 보셔도 지금 3번에서 4번까지 가는 건좀 무리가 있잖아요. 100만 원은 좀 넘겠다, 좀 넘겠다 정도로 답을 3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귀화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고시된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1120원이고요. 1유로당 원화 환율은 1232원일 때. 같은 시각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1유로당의 달러 환율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1달러당 원화, 그리고 1유로당 원화가 있는데, 묻고 있는 것은 1유로당 달러, 유로하고 달러에 대한 전체 그 환율, 이걸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잘좀그 위아래 위치를 좀잘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양쪽에 다 있는 게 지금 원화잖아요. 원화를 이제 X로 잠깐 처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 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달러를 B로, A로 볼까요? 그리고 유로를 B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달러당 원화라고 하는 것은 뭐뭐 당, 이 말이 분모값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A분의 X. 달러당 원화 이것이 1120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러당 원화 이런 식으로요. 자, 1유로당 원화라고 하는 것도 뭐뭐 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분모값에 관한 개념이니까 여기는요. B분의 X. 그것이 1232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유로당 달러. 우리 유로를 B로 봤었고요. 달러를 A로 봤었잖아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거. B분의 A. 이게 얼마겠는가? 당이니까 분모에 갑니다. B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뭐를 분모에 넣고 뭐를 분자에 넣으면 이걸 통해서 이 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B가 분모로 가야 되죠. B가 분모 가야 되니까 이게 분모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번분수는 나눗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즉 여기서는요. A분의 X 한번 적어볼게요. 요것분의 B분의 X 이렇게 분의 분수 적게 되면요. 안쪽끼리 곱한 값이 분모가 되고요. 바깥쪽끼리 곱한 값이 분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으면 안쪽끼리 B 곱하기 X BX 바깥쪽 A 곱하기 X AX 이렇게 정리가 돼요. X가 사라지겠죠? 원하고 있는 B분의 A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값이 분모로 가기 때문에 B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넣어보죠. 요식 그대로 갑니다. A분의 X 얼마였죠? 1120 여기 넣을게요. 1120이었고요. 그 다음에 B분의 X는요. 1232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원했던 B분의 A값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그대로 나누게 보시면 아마 1.1로 답 3번 나올 텐데 빨리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차이를 보니까 110이 나오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지금 112만큼이 돼요. 이 말은 분모값에 10%만큼이 분자에 더 있구나. 10%가 분자에 더 있구나 해서 1.1배구나라고 보이셔도 좋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1.1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번분수를 정리하는 과정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풀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3번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